안녕하세요. TV 지식용어 시사야 박진아입니다. 오늘의 지식용어는 공면음란죄입니다. 공면음란죄란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는 죄를 뜻합니다.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라는 뜻의 공면음란죄. 여기서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했을 경우 등을 뜻합니다. 지난달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사건 초반 전면 부인하던 김 전 제주지검장은 CCTV 확인이 마무리되자 죄송하다, 치료를 받겠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검사징계법 2조 3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징계위원회를 여는 대신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서둘러 사표를 수리한 것은 법무부의 서로 감싸기다라는 비판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공면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공면음란의 행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위한 정확한 수사도 이루어져야겠습니다.